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혜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채팅방, 종목상담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와우넷 한옥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개별 이슈 종목이 오늘도 지속되면서 방향성을 여전히 잡지 못하는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은? 네, 일단은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 시장을 팔았잖아요, 그죠? 네. 집중적으로 팔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사고. 이런 구도는 이제 수급이 좋지 않은 구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는 양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매들이 사고 개인 투자들이 파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 거죠. 장중 일시 보합을 위협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갖다 잘 극복하면서 또 안정을 찾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양 시장이 엇갈렸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은 지수 최고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를 갖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치킨게임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양시장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수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은 좀 등락 혼조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좀 해결이 좀 돼야 제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미국에서 지금 보면 아직 그 최근 들어서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인데 중국은 또 미국 기업 엑슨모빌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서 뭔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다가 경제가 침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다 보면은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립각을 갖다 세우지 않고 좀 자세를 낮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면은 무역 전쟁이 좀 점차 소강구매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거래소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휴식을 취했다가 제약주의 움직임이 또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제약주는 9월 달에 이제 해계 기준을 갖다가 다시 완화 쪽으로 일단 변화하는 이런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3분기에 좋아질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서 일단 올라간다면은 지수가 850에서 87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양 시장을 우리가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이 좀 비교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정된 수급 속에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코스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제약업종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셀트론그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약개발 업체들이 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갖다 보여줬죠. 고르게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약주 업종 지수를 코스닥에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견주하고 상승기조 살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닥 지수도 그만큼 역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제약주하고 지금 남북 경협주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왔지 않습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좀 약화되고 또 다른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또 일단 약화되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오늘 후반에 와가지고 또 경협주가 약간 좀 이제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도 약간 또 다르게 좀 둔화되고 다른 종목들도 좀 다르게 둔화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 제약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협주하고 일단 시속겜을 벌일 것을 이렇게 봅니다. 남북 경협주는 앞으로 또 재료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협주도 올라갔다 밀렸다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제약주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닐까. 이걸 잘 활용하면은 수익을 또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올라간 게 제약주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시 엔터테인먼트주와 미디어 관련주가 좀 상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주도 오늘 좀 오름세가 좀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선별적으로 하나씩 올라갔지만은 특별히 특징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동차주도 일단 이시 판매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대체로 좋지 않고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 부품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차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한 자동차에 일단은 10만 개 이상의 어떤 부품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부품이 약 한 몇만 개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변신이 필요하겠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보면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변신에 승부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일단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현재 장세는 분명히 좋은 장세는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땅히 지금 이제 만약에 경협주가 조정을 보이면은 경협주를 갖다 사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올라가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면은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협주가 올라갈 때 제약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면은 그 제약주를 갖다 사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일단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또 파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속 게임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종목이든 상승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상승할 때 따라붙으면은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엔테인먼트 같은 것도 올라갔다가 고가 쓴다고 탈이 처지지 않습니까?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처지다가 갖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위에 올라갈 때 따라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빠질 때 오히려 사놓는 것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단타 전략이 좀 유효하겠네요? 그렇죠. 치고 빠지기 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자, 오늘 또 그러면은 공감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약바이오주 2차 랠리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가 최대 악재로 꼽히던 회계감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차 랠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제약바이오주 진짜 2차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십자 셀, 상한가로 치솟았고요. 신라젠도 급등을 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제약바이오주 이제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뭘 다뤘죠?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에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 그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건견조를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또 위로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는 조정권에 일단 머물다가, 직전 고점을 갖다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투룩시마 미국 그 진출에 대해서 지금 최종 심의 과정을 또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에 이어서 투룩시마, 그다음에 또 허주마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진출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이제 기대를 갖다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제약주의 이제 흐름을 갖다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9월 중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일단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회계 기준을 갖다가 마련합니다. 이전까지는 감독원의 회계 기준을 갖다가 중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 기준이 뭐냐면은 이 R&D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무형 이제 자산으로 일단 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일단 말이 많았죠. 네. R&D를 갖다가 비용 처리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손실이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은 신약 개발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형 자산으로 다 처리해 버리면은 실적에 지장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주가 이제 수준은 또 높게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기준을 갖다가 가능한 기업 측 입장에서 완화된 상태로 일단은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지난 2분기 실적을 반영할 때 이런 이제 R&D를 갖다가 비용 처리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회계 기준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은 이걸 고정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정 자산으로 처리한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실적에 오히려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이 지금 R&D 투자를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했는데 임상 이상을 갖다 통과한 기업들은 무형 자산으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은 비용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예전에 일단 하던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무형 자산으로 처리해 버리면은 일단 제약주들의 일단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감사를 갖다 해왔던 이제 제약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해왔던 기업들이 약 1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는 이러한 어떤 불안에서 일단 벗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어떤 지적 없이 고의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런 대상이 뭐냐면은 역시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장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되어 있는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R&D가 이제 특별히 비용 처리를 안 한다면은 이 R&D 투자를 갖다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뭐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종목들도 우리가 앞으로 아울러서 관심을 갖다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일단 악재가 해소되는 상태라면은 이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찾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가 불확실성이 주가를 짓눌렀다면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는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약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역시 이제 제가 볼 때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에서는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네. 이런 쪽이 이제 우리가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번에 이제 감사를 갖다가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종목들 파이프라인이 잘 갖춰진 종목들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은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또 메디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CMG 제약이라든지 뭐 관리 종목에 있는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것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등의 종목들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급등을 한 뭐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십자셀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떤가요? 이미 너무 올라버린 상태에서 따라 붙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올라갔다 보면은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 샀다가 또 걸려들면 또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좋긴 하지만은 네. 따라 매수하기는 좀 불만스럽다. 이미 이렇게 문제가 봐야겠어요. 노출이 됐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심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차바이오텍,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장중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중국 증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강창환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마감을 한 중국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0.37% 하락한 2654.89포인트고 심천 성문지수는 0.7% 하락한 8110.8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 상해 증시는 한때 2648.92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최근 2년 내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전까지 계속 약세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선 중국 경제 블랙스완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한 듯 중국 당국도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방어해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 나가면서 블랙스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의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기업 부채가 중국의 경제 불안 요소로 보고 있으며 당국의 노력에도 뚜렷한 개선세 없이 무역 전쟁까지 겹친 점이 중국 증시의 폭락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금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했습니다. 달러 이안 거래 기준 환율은 전장 대비 0.08% 오른 6.8546 이안에 고시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이안화 가치는 하락했고 이 기간 동안 0.48% 절하되었습니다. 그럼 금일 마감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항공우주 미디어 선박제조 섹터가 상세를 나타냈고 보험, 공항, 화학섬유 섹터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 업종은 리튬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관련주로 이브 에너지는 상한가에 진입하였고 맹사신 에너지, 강서 특수모터, 천사첨단 신소재 등도 강한 상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8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증가 소식 때문입니다. 중국 자동차 연속회가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8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1.7% 증가 8만 4천 대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7월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충전사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의 전기차 인프라 꾸준히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태증권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지표 부진 등 문제가 계속해서 투심에 영향을 시장에 미치고 있고 거래량까지 조조한 가운데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없어 시장은 당분간 약세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강청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종목 상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감해드리고 해결해 드릴게요. 종목 상담 SNS에 지금 많이들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만도 물어봐 주셨어요. 자, 만도. 김경태 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36,5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 1면에도 나왔던 소식인데요. 자, 이 신차 수요 부진 속에서 주요 고객사로 자리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모두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도도 이 거래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자,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가 모두 하향 조정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도 매수가가 현재 36,500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아마 36,500원이라고 일단 이제 이 가게 산 거는 지난 아마 그 6월의 저점, 그래서 이중 바닥 갖다 칠 것이다. 그 바닥 갖다 이제 쳤으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예상 속에서 아마 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이중 바닥 갖다 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밀려버리면 또 한다게 또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확인하고 일단 매수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좀 바닥권이라는 인식을 좀 잘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지난 뭐 작년 연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갖다 이렇게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지겹기 짝이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저 고점에 사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만큼 힘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친환경 이제 분야를 갖다가 넓혀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동차도 이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 변화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 점차 이제 사라져가고 그 자리를 갖다 전기차가 일단 바뀌게 되겠죠. 바꾸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내연기관 차량은 지금 이제 부품이 약 한 10만 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 10몇만 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연 차량이 아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몇만 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품을 갖다가 이제 이 생산하는 이제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이제 그만큼 생산을 중단해야 될 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물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질. 그러면은 미리부터 사전에 기술을 갖다가 축적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이죠. 그죠?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도 자동차 일단 판매도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적도 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더니 그걸 이용해서 또 공매도를 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많아졌는데요. 그런 것이 또 주가를 더 하향 조정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치면 이제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빨리 털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으로 트레이딩 전략에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특징주 중 하나였죠. SK하이닉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이 급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컸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 뭐 한국 증권가에서는 괜찮다, 3분기 실적 좋게 나올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제기가 되고 네.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은?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치죠, 그죠? 그렇죠. 실적이 또 좋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SK하이닉스가 앞으로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의 실적이 좋은 것을 미리 땡겨서 반영했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선행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이제 고점이 바로 6월 달 이제 5월 말에 이제 초반에 고점을 갖다 쳤던 상태인데 이걸 땡겨서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신다면 3분기에 실적이 좋고 4분기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따른 것이 계속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일단 캐션 마크가 또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일단 지금 이제 굴기 작업에 들어가서 생산 물량들이 연말 내 연초에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이 로엔드급에서는 일단 시장이 좀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다 보면 이제 가격 상승이 좀 힘듭니다. DRAM 값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치킨 게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DRAM 값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고충이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적이 그때는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일단 도시바가 일단 이렇게 이제 투자를 갖다가 3조에 늘려가지고 했지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려가지고 공급량을 늘렸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실적이 둔화되고 도시바는 도시바대로 일단 브레이브 포인트에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이 됐던 것인데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면은 지금 주가는 당분간 좀 쉽지 않다. 기술적 반등 이외에 지속적인 상승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등이 올 때는 파는 것이 맞다. 반등이 오면 이제
8만 원 가까이 오면은 한번 끊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8만 원 가까이 오를 시에는 조금 비중 축소 전략, 그렇죠.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삼성전기 물어봐 주셨어요. 오늘 뭐 IT 대형주들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매수가가 14만 8천 원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자, 실적주라고 하는데 계속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무려 4.2%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하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전기도 실적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적을 앞당겨서 반영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삼성전기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실적치를 갖다 미리 당겨서 반영,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의해서 미래의 정보를 갖다 앞서 반영하는 것이죠. 요즘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재고량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다 파악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은 좋은 것은 사실인데 이미 미리 반영했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 데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의 상태에서는 떨어지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또 좋은 만큼 또 반발력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를 위해서 팔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밴드 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한번 끊어야 될 겁니다. 15만 4천 원대 그 선에 들어오면 끊어주고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미 이전의 고점과 이중천장을 이루어서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일단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15만 4천 원대 좀 매도해보는 그렇죠.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일진 머트리얼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오형경 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죠. 오늘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과 뭐 주가 수익 좋을 것이다라는 호적 호전망이 계속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기차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쵸?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좀 이제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면 그쪽으로 우리가 쏠림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수급 속에서 쏠리면은 다른 쪽은 또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동상으로 본다면 다섯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팔아주고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5만 8천 원대로 들어오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조정을 더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종목 일진 머트리얼즈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장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선물 옵션 만기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갑작스럽게 외국인 투자들이 뭐 선물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팔아치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사전에 일단 외국인 투자를 움직임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선물 옵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좌우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 현물 갖다가 좀 많이 매도를 갖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일단 대응 조치를 갖다 취했다는 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끝이 나지만은요, 못다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우넷 한옥석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